외놈들이 이 조선범이라면 아예 껌뻑 죽는다니까. 상군이라고 칭하는 지리산 호랑이의 왕. 보수가 사정을 안 하면 무엇을 할 거라고? 형님, 같이 안 가실랍니까? 나가 그만두라고 했다. 조선 최고의 명포수. 어느 산이 됐건 산군님들은 건드리는 게 아니야.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 그 호랑이를 노리는 일본군. 형님이나 나나 그놈한테 갚을 것이 있잖소. 어차피 잡힐 거 아니여? 아버지랑 나가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사냥에 나선 소년은 호랑이를 만나게 되고 명포수인 아비는 소년을 찾아 나선다. 자막,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왜군들은 지리산을 폭파하기에 이르고. 혼자 산이 알아서 할 일이야. 다시 돌아가야지요. 자막, 총을 들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다. 명포수와 신으로 불리는 호랑이의 대결. 대호.